유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킴라면입니다. 오늘은 라면이 아니라 좀 다른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운 요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상민 씨가 요리를 해서 약간 화제가 됐었던 음식이죠. 치차론이라는 음식이고요. 아시안 푸드라는 곳에서 한개 2,000원, 배송비 3,000원 붙어서 총 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치차론이라는 거는 스페인어로 돼지 비계라는 뜻인데, 요거는 비계는 아니고 돼지 껍데기를 튀긴 음식이고요. 여기 써져 있는 돈육 껍데기 튀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일단 보기에 상당히 맛있어 보여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맛은 어떤지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뭐 특별한 향은 없는 것 같고, 기름 냄새가 조금 납니다. 보기 좋은 비주얼은 아니에요. 약간 뭐 막창 같은 느낌도 들고. 보실래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못 먹겠네. 야, 이거 돼지 냄새, 오, 엄청 심해요.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일단 식감은 기가 막힌데. 요거는 첫 번째 먹었던 것보다는 돼지 냄새는 덜 났는데, 지금 입 안에 남아 있어요. 그 뭐랄까, 비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내입 냄새를 못 맡겠어 지금. 어우, 어우, 어우.